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7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은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이 썼고요. 자기개발 전문가면서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제 읽어 봤을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7단계 방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효과적인 7단계 방법을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내면에 사는 플랜더스를 받아들인다. 진정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아침형 인간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면의 플랜더스를 받아들이고 플랜더스가 하라는 대로 할때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다는 거죠. 플랜더스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뭔지 찾아봤더니 심슨 가족 캐릭터더라고요. 괴짜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제 깨끗하게 살기, 꼭꼭 씹어먹기, 매일 교회 가기를 아주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어 이것처럼 이 플랜더스처럼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은 아침형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침형 인간이 재료는 그 열정이나 소망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난다 이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뿐더러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억지로 이렇게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은 기상이 주는 혜택을 무시하면서 늦잠을 잘구실 계속 찾게 되고 그 결과 아침 5시 일어나는 것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본받고 맹신하라라고 이 책의 저장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 5시 일어나고 싶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러면 아침형 인간을 찾아서 그를 본받고 그들이 하는 행동 패턴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고 철저하게 벗겨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북이처럼 훈련한다.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오히려 처음 한번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지만 돈을 빌리는 건 쉽죠? 당장 밤을 세워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런 단기적인 선택들은 그 순간에만 효과적일 뿐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전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소용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자세히 나누고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막 의욕이 넘쳐서 빡 이래서는 오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카페인 중독을 치료한다. 이른 아침 일정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면 일시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카페인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아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오후가 되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섭취하던 카페인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밤늦게 하는 일과를 조절한다 심야 습관을 살펴보고 좀더 일찍 할수 있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 자면은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밤늦게 하던 일들을 이른 아침으로 땡길 수는 없는지, 이른 아침에 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잔다.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저녁에 일찍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가 되면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규칙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8시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든 모두 그만두고 잠잘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아침에 인간을 하는 거. 아침을 일어난다는 것은 내 수면 시간을 뭐 11시, 12시에 자는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1시, 12시에 자던 사람이 9시, 10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즉,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시간을 이동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일어나서 긍정적인 일을 한다. 변화를 시도하며 생긴 15분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래서 생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물론 어떤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때 보람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침에 인간으로 만약에 거듭나게 되면, 여기서 말한 7단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인간이 되면은 대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내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0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루를 이기고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10가지가 더 좋은 점이 있다는 라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루의 시작을 계획하면 순조롭다는 거예요. 하루 딱 15분만 먼저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를 지배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늦게 일어난 사람은 1분이라도 더 이불 속에서 자려고 막 뭐라 빈둥대고 막 민기적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헐레벌떡 시간 지나서 막 다급하게 막 아침을 시작하죠. 쫓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5분만 일찍 일어나셔도 내 삶의 내 하루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완벽한 고요를 만끽한다. 이른 아침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이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지 않고요. 누가 나하고 만나자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독서, 명상, 기도, 요가, 조용한 활동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이 아침시간 이런 것들 해보시면 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더잘 자고 더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알람이 울릴 때 규칙적으로 일어나려면 정해놓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필요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수면의 질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규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일어나려면 규칙적으로 자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는 게안 되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수면이 좀, 뭐, 부족하다든지 뭐, 잠을 좀 쾌적하게 못 잔다, 이러면은 일단은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과거에 이 책의 저자는요, 아침에 단정치 않았다고 합니다. 막, 머리에 까치집 생기고요. 눈에 눈꼽 막 끼고요. 근데 지금은 활기차게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 습관, 그 체계, 그 선택,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시게 되면은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건요, 여러분 앞에 빛나는 기회가 펼쳐진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새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과 방해가 없습니다. 소음과 방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나아있다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어, 뭔가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고 의지력이 많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늦게 중요한 일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미 지쳐 있어요. 집중도 잘 안됩니다. 의지력도 다 고갈됐어요. 의지력도 여러분들 고갈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에너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일을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쌩쌩할 때, 의지력이 충만할 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집중력도 높아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뇌가 지치면요. 명료하게 생각하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충만한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면 은 훨씬 더 좋다는 라 거죠. 일곱 번째, 더욱 매력 있고 건강한 신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 이 책의 저자가 아침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건강관리라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은 요 자신을 관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할수 있는 일 중에서 아침 식단과 운동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 어,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나날이 생산성이 높아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생산성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잔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하루를 쫓기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여유롭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루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까요? 당연히 허겁지겁 쫓기는 사람보다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겠죠? 아침을 계획적으로 시작할 경우에 하루를 계획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위대한 포부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기회의 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예전에 누리지 못한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서 그 시간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포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시간이다. 마지막 열 번째,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애플의 팀쿡, 모두 아침형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성공의 여정 함께 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일정을 일찍 일어나는 걸 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공통점이 하나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실상의 방법과 아침에 인간이 되면 좋은 10가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